예, 정말 대회는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는 네.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망을 안고 힘차게 시작한 2014년. 지금부터는 새해 꼭 알아두어야 할 각종 제도들 알려드립니다. 네. 바뀌거나 생겨나는 제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항공기 이착륙 시 이제는 전자기기의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요? 또 손톱깎이 등 기내 반입 물품 제한이 대폭 완화가 된다고 하네요. 반려동물 등록제가 계도기간을 거쳐서 이제는 의무화가 됐는데요. 또한 전국에서 호환되는 교통카드가 발급이 되는데요. 전국 모든 교통수단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편리해지겠네요. 네, 동물 등록제 의무화되면서 반려견은 이제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칩을 내장하는 방식과 목걸이 칩을 착용하는 방식 중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반려견을 지키려면 꼭 알아두셔야겠죠. 예. 다음은 새해부터 도입되는 전국 교통 호환 카드 제도입니다. 카드 한 장으로요. 버스, 철도, 고속도로 통행까지 가능한데요. 네. 호환 카드로 보다 편리한 교통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아두고 사용해야겠습니다. 또한 1월 1일 오늘부터 도로명 주소가 법정 주소로 전면 시행이 됩니다. 새로운 집 주소는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로 구성이 되는데요. 각종 서류에 반드시 사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얘기는 인식이 들었는데, 부족한데요. 뭐 구체적으로 몸에 와닿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다소 혼란이 예상되지만 앞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만큼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새 주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